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이 오밤중에 제가 지금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제가 대변에 와가 있습니다. 대변에 와가 있는데요, 지금 밤중에 사람들이 대변에 와본 길가에 지금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칼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올라. 자, 여러분들 와, 또 많이 잡았네. 세연아요, 안에 조금. 와, 다 이렇게 풀치 이런 거는 튀김 해 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왔다. 예, 여러분. 또 왔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와, 크다. 야, 신기하다. 이 진짜 크다, 또 엄마 이거는. 아빠 짜기 한번 더 보자. 진짜 큰데? 아, 얘는 구워 먹어도 되겠다. 와, 그건 삼시 되겠네. 와, 이거는 크다, 제법 크다.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자, 여러분들 대변에서 칼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거는 확실하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보를 하시면은 저 지보 등을 지금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여기서 지보 등입니다. 지보 등인데, 자, 여기가 지보 등입니다. 지보 등인데. 지보등 바로 불을 비춰주는 데는 여러분들이 캐시등이 하나 넣으면 안 됩니다. 저 안쪽편으로, 저 안쪽에 약 한 2, 3m 안쪽편으로 좀 컴컴한 데로 여러분들 캐시등이 하셔야 됩니다. 가자. 금방 내가 듣던 소리.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 제가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저인데 머락하는 게는 아닌데, 이렇게 좀 안 좋아라 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밤중에 그렇게 안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저 위에는 막 소바염이 올라오더만은. 자, 이런 데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아까 중에 저 위에는 지보동이 나왔던 자리에서는 지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칼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는 지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보동을 안 하게 되면은 못 잡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지보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보등에 여러분들의 지보등 한 개짜리 말고 지보등 두 개짜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지보등이 불이 두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녹색하고 백색하고 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진짜 한 군데 여러분들 많이 잡았죠?
한 제가 봐도 아마 한 20마리 넘겠지. 아마 20마리 넘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변에는 사람들이 밤중에 이렇게 칼치를 잡는다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고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충전 안 차겠구나. 네 개짜리 그거 안 들고 우리 한 개짜리 좀 봤다. 이거 맞다 이거. 네 개짜리 너무 밝았어. 눈뽕할까. 자, 시청자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라씨가 약이 점점 다 돼갑니다. 그래서 촬영은 조금 불가하는. 저 앞에까지만 갔다가 제가 종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다음에 요게 요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안녕. 자, 됐다. 자, 시청자분들 잠시 후에 제가 2부 방송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빠이, 안녕.